이제 오늘부터 이제 입문 강의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강의 계획서 잠깐 보고, 우리가 앞으로, 짧지만 4일 동안 어떻게 진행할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시험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처음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서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랑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이 아마 제일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은데, 내일 그 비교하기 파트에서 분수 비교랑 곱셈 비교를 좀 원활하게 하는 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차는 유형별 문제 해결이라 해가지고, 사실 자료 해석에서 자료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예요. 표, 그래프, 그 다음에 보고서. 그거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표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그림과 보고서 유형 해결한 다음에,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지금 이 책에 실린 민경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고난도 문제 위주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방향성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격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속도 아무리 빨라봤자 잘못 접근하면 그게 하나 많아요. 그 시험 문제 기준으로 우리가 40문제를 결국 풀어내야 돼요. 시간은 딱 90분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시간을 주더라도 사람마다 시간을 운용하는 능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결국에는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사실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아, 그때 그 강사 한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아마 깨달을 수도 있을 텐데, 결국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만 줄이면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 피셋에서 특히 체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체화시켜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노력하고, 그게 내 것이 돼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그게 체화가 된 과정이거든요. 저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보통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막 2, 3년도 걸려요. 공부 주변에 한 1, 2년 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이게 덜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흔들린 친구들 있잖아요.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한게 맞는 과정인가? 라고 의문점을 갖는 친구들. 근데 여러분들은 시작부터 그게 없어야 돼요. 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것도 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거의 9페이지 보시면 문제읽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문제만 편집해서 갖다 놨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빠르게 읽고 나서 반드시 키워드를 체크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키워드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9페이지 출제 문제 예시 보시면, 문제 1번과 2번 보시면,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실제 시험지 사이즈가 이 정도 되죠? B4보단 좀 크고 A3보단 좀 작아요. 그 시험지 사이즈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2단으로 나눠서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 문제를 출력해서 풀 때는 반드시 이 사이즈로 출력해서 보세요. 절대 A4로 풀지 마세요. 연습이 잘안 돼요. 이런 작은 사이즈로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갑자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실제 시험장 가서 큰 사이즈로 딱 보게 되면 눈에 안 들어오니까 되게 당황해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한 절반은 말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체감하는 느껴진 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항상 큰 사이즈로. 이 동네 복사집 같은 데 가면 다 구비돼 있어요. 큰 사이즈로. 항상 푸시고. 전 항상 문제 읽자마자 하는 게 이거예요. 옳은 걸로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게 제가 체화가 돼 있는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진짜로 딱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아, 물론 떨어진 사람들 변명 다 똑같잖아요. 아, 나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었는데,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수한 거예요. 제가 연습할 때 실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체크를 잘안 했거든요. 근데 옳은 거를 찾으라고 했는데 문제 다 풀어놓고 틀린 거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완벽하게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자료 해석 문제였거든요. 저는 이후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방지할까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문제에다 체크해두고 선택지 옆에다 한번더 표시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이고, 문제 풀면서, 아, 내가 지금 맞는 거 찾는 거지, 틀리는 거 찾는 거지, 이거를 확실히 좀할수 있으니까. 이게 잘안된 친구들,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집중지도반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게 안 돼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막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크게. 그래도 틀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왜 이거를 자꾸 반복하냐면 습관화가 안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습관이란 게그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초반에 안 잡아놓으면 되게 여러분들 시험 내내 이런 걸 이런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좀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습관도 좀잘 들여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번이나 2번처럼 옳은 거 골라라, 옳지 않은 거 골라라고 하는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40문제 중에서 절반 이상은. 그래서 일단 OX 표시를 확실하게 해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키워드 같은 게 나오는데, 이제 3번 문제부터는 그런 거죠. 거기 보시면 3번 문제, A에서 D에 해당한 국가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제 매칭형 문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4번 문제, 추가로 필요한 자료. 나중에 이제 보고서 유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유형이 약간 좀 특별해요. 그리고 매년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나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추가로 필요한 자료, 그 자료를 찾는 유형은 문제 길이와 무관하게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그 이유도 제가 나중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보시면 거기 두 번째로 큰 권역? 당연히 두 번째 체크해야겠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문제를 되게 잘 풀었어요. 근데 가장 큰 권역 골라가지고 틀려요. 이게 뭐예요? 그죠? 아, 이제 그런 식으로 풀면 이제 물어봐요. 왜 그랬냐? 그러면, 아, 실수예요. 그래요. 그럼 저도 한마디 더 하죠. 실수 안 하는 것도 실력이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총이익이 정확히 64,000원이 되기에 판매해야 되는 메뉴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64,000원 맞춰야 되구나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64,000원이라기보다는 그 자릿수를 봐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그 다음에 7번. A지역 공무원 150명 대상으로 전체 수를 준 거죠. 이 문제가 특이했던 게 뭐냐면, 대상자는 150명이었는데 설문 제출자는 또 130명이었어요. 이렇게 모수를 헷갈리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죠. 무기관이 3일 했다라면 쥐 법령한 의뢰일로 가능한 날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무가 3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불변이에요. 고정된 정보죠. 이런 걸잘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 퀴즈나 퍼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자료 해석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8번 문제나 아니면 아까 제가 위에서 3번 문제, 그 매칭형 문제라고 했던 거는 결국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거니까 최대한 경우의 수가 없는 고정적인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잘 캐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넘어가서 10번, 그 1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9번은 문제가 좀 길죠. 갑국에 해당되는 A에서 E 골라라. 10번 문제도 두 번째가 높은. 이런 식으로 되게 자주 물어보죠.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거를 물어본 건 약간 좀 요즘 스타일로 보면 약간 올드하고, 최근에는 두 번째로 큰 것, 세 번째로 작은 것,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키워드를 문제 읽을 때 당연히 체크를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동의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계산하는 건 되게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싫어요, 계산하는 거를. 그래서 말 그대로 자료 해석이잖아요. 해석만 잘하면 이미 계산 절반 이상을 하고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 디테일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40문제 중에서 10문제 이하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할 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보통 평범한 일반형 문제인데 내가 막 계산하면서 풀고 있다, 막 식을 써가면서 되게 지저분하게 풀고 있다고 하면 조금 정신을 빨리 차리는 스타일이었어요. 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 왜냐면 그 일반형 문제가 좀 개념이 애매한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옳은 거 찾아봐라,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그리고 막 증가율, 감소율, 분수 비교, 대소 비교, 이런 게 일반형 문제예요. 그냥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를 막 계산을 쓰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방향이에요. 첫 번째는 안 해야 될걸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선지를 모두 풀고 문제를 맞추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보통은 한 두세 개 풀면 답 나와요. 잘 선택해서 보면.
이제 두 번째로 그게 아니면 계산 자체를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그다 내일 할것 같은데 결국 자리에서는 비교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계산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비교하는 것도 사실 계산 과정이 필요해요. 나름대로의 연산 과정. 근데 계산이라기보다는 비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식 세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제가 이제 좀그 교재에 대해서 많은 심경 변화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비타민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비타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되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권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연습 교재예요. 그 생시사랑하면 다운 받아서 볼 수도 있고 뭐 복사집에도 팔기도 하는데 뭐 누가 만들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료 해석을 위한 계산 연습 책이라고는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문제 풀다 보면 문제 자체에서 식을 던져주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저거보다는 처음에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식만 잘 세우면 계산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절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이것만 하면 그냥 무작정 계산을 해요.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뭐 피지컬을 키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틀린 건 아닌데 이 시험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본질은 이거는 아니에요. 올해 문제가 이런 좀 계산형 문제가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크게 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30문제 이상을 여러분들이 잘 풀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라는 건 잘한 건데 만약에 40문제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계산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습관이에요. 사실 이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아까 3년 했는데도 계속 본인이 커트라인이랑 계속 멀어졌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쪽에 좀 매몰됐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좀 옆에서 말했는데도 안 듣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성,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료 해석은 흔히 많이 하는 오해예요.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그런 친구들은 필요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안 필요할 것 같은데 가끔씩 그 국립외교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 중고등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안 다니신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수학 어떻게 배우냐? 그러니까 저희는 다 계산기로 했는데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 친구들의 암산이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정규 과정 나온 친구들은 암산, 사칙 연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인 건 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 수준이면 다 해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좀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자꾸 계산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얘가 주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부예요, 부. 그렇죠? 마치 그 농구에서 왼손 같은 역할? 거들뿐이에요, 거들뿐 정말. 얘가 주가 되면 되게 곤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10페이지에 거기 아래쪽에 해석과 계산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좀더 풀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11페이지로 넘어가서 파악하기라고 했죠. 첫 번째로 문제 읽기라는 거는 결국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파악하기는 자료의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림 그리기 전에 스케치 같은 과정이죠. 사전 작업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처음에 피셋이라는 게 이게 좀 너무 애매하다. 이게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되게 어이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내년 시험 전날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뭔가 시험을 준비하면 시험 공부했던 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피셋은 안 그래요. 시험 범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비슷한 패턴으로 내죠.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올해 시험장에 가면 얘를 잘 해야 된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주제에 어떤 자료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좀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죠. 구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재단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목, 단위, 각주 이세 가지는 꼭 체크하고 들어가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목을 왜 봐야 되냐면 어떤 정보를 주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되게 당연한 말이지만 체크를 해놔야 돼요. 어떤 정보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단위는 왜 체크해야 되느냐. 제가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 또는 내일 초반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할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이 비율 자료가 나올 때 많이들 헷갈려요. 왜냐하면 비율이라는 거말 자체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쵸? 특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를 비율화한 상대적인 자료이고 일반적인 숫자는 절대적인 거니까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 절대적인 수치는 어느 경우에나 비교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비율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살짝 긴장해야 돼요. 비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 줄수 있는 게 단위가 퍼센트 나오면 일단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알수 없는 거 물어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핏에 대해서는. 그래서 단위로서 퍼센트. 근데 단위가 퍼센트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면 명, 돈이면 원, 이런 단위가 많이 쓰이잖아요. 이런 단위라고 해서 반드시 절대적인 수치는 또 아니에요. 이런 애들 중에서도 비율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아까 선행 단계에서 했던 제목을 체크해야겠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뭐당 뭐뭐 그렇죠? 인구 1인당 GDP 이런 거 있잖아요. 1인당 GDP 그건 사실 실제 GDP가 아니잖아요. 인구 대비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에 대한 비율 자료이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율이 나올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자료 표나 그렇죠?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는 정보가 각주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각주는 이런 당구장 표시로 나오죠? 각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문제 풀때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아, 각주를 안 봤는데요? 그거는 그냥 문제를 제대로 안 풀었는데요? 이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각주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한 내용 이제 가볍게 설명드렸고, 한번 볼게요. 12페이지로 넘어가서, 표가 하나 주어져 있죠? 거기 표 보시면, 농림수산식품 수출액 순위 상위 10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보시면 제목은 상위 10개에 대한 즉 순위 자료라는 거죠. 순위 자료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순위 자료는 상위 10개라고 있으니까 11위 이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항목이 사실 두 가지잖아요. 수출 물량과 수출액. 그쵸? 근데 수출액 순위 상위 10개라고 있으니까 수출 물량 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 문제 이렇게 표를 주어지고 수출량 순위, 수출 물량 순위 상위 10개를 물어보면 당연히 알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 구조상 함정을 파놓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꼭 해두시길 바라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단위 1000톤 100만 불. 이건 이제 나중에 자릿수 끊어읽기 할때 다시 한번 할 텐데, 보통, 톤, 불,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1000톤 100만 불이면, 왜 이렇게 쓰는 걸까요? 단위를. 헷갈리라고. 사실 그 말도 맞긴 해요. 그 말도 맞긴 한데, 자릿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톤 100만 불은 공통점이 있는 게, 이게 1000톤이죠. 1000. 100만 불은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릿수 끊는 걸 기준으로 끊어놓은 숫자들이에요. 우리나라 숫자랑 안 맞죠? 우리나라는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1000, 100만, 10억, 조. 이런 식으로 나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으니까, 아, 일단 이 자릿수대로 끊는 경우가 많다. 특히 1000이라든가 100만으로 단위가 나온다라고 하면. 뭔가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익숙해지라는 거죠. 저런
단위들을 많이 보게 될 테니까 앞으로. 그래서 단위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자료 해석 그리고 PSET이란 게 무엇인지 알아본 시간이니까 좀 가볍게 들어두셔도 돼요. 어떠한 것도 외울 건 없어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그다음 1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엔 표가 두개 나왔죠. 제가 이제 자료 파악하기에서 특히 이제 자료가 두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꼭 보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료가 보통 두개 이상 나오면 그 자료들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표 이름 뭐죠? 국가별 R&D 투자액 현황. 표 2는 투자 재원별 R&D 투자액 비중. 비슷해 보이는 자료인데 다른 점이 있죠?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네, 갑자기 숙제를 던져주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30초 정도 드려볼 테니까, 아래 해설서를 읽지 마시고, 표 1과 표 2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시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